1번 전기장의 색이 단위 뭘까? 남이 볼트폼했다. 전기장, 전계, 전장이거든. 경계, 경계가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면 Q쿠롱이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 떨어진 점이 얼마냐, 여기가 볼트 퍼 메타다. 볼트 퍼 메타. 볼트 퍼 메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공 중에 있는 10에 마이너스 쿠롱하고 10에 마이너스 3승 쿠롱 있을 때 그 두 개의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거든. 그러면 무슨 법칙? 쿠롱의 법칙. 쿠롱의 법칙이지. 그러면 여기 쿠롱의 법칙이 어떻게 될까? 2번. 어떨까? 법칙이. F는 4파이 입시론 진공 같은 경우 이를 R자 성분의 Q1, Q2제 뉴턴. 그럼 여기서 해보면은 9 곱하기 10에 9승이거든 여기 이게 9승이제 곱하기 몇 메타? 10m 자승이제 10m 자승. 그러면 10에 몇 승?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몇 승? 6승. 그렇지? 예? 그러면 이걸 하면 올라가니까 9 곱하기 10에 9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다. 이렇게 된가? 12승. 12승이 이제. 10. 9에다가 11승. 이것은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이래 되지? 네. 그래도 이렇게 돼야 안 돼. 전부 다 맞았지? 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꼭 풀어야 돼.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Q쿠롱의 전기량 이동에서 10줄에 일을 했다면 두 점 간의 전위차는 말까? 공식이 어때야 돼, 이 공식은? 공식 있지? 남이 공식은 뭐 어때 돼? W는 Q, V, 줄이지. 줄. 네. 여기는 W는 줄이고, 단위가. Q는 C고, V는 V. 이거, V. 이래 되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은, 몇 볼트냐? 전위차가 몇 볼트냐? V는 몇 번에 뭐? Q분의 W지. W는 여기 넣으면은 W10. 10분의 저기 5분의 10이지. 네. 그럼 얼마? 2. 2볼트. 됐지? 다 맞았지? 그 다음에 뭐냐는 1볼트와 같은 값을 갖는 그럼 뭐지? 1볼트.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안 넣어도 될 건데 하나 더 중요해서 안 넣었어요. 4번. 1볼트. 1볼트니까. 이거 단위로 하면은 여기는 뭐냐면 이게 단위. 단위를 하면은 줄. 퍼. 쿨롱. 1볼트는 줄 퍼 쿨롱이다. 그렇죠?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위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느 콘덴서에 100볼트의 전압을 가했더니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쿠롱의 전하가 축적됐다. 이 콘덴서의 용량을 마냐? 이거 단위는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되지? 남이. 여기 보면은 5번. Q는 CV.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축적되는 전하량 Q는 얼마일까? 축적된 전하량 C에 축적되는 전하량 C는
V분의 Q죠. 그러면은 이건 얼마지? 100분의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래 되겠죠. 그러면은 5 곱하기 10에 5승. 니꼴.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되겠죠. 여기서 10에 2승이 올라가서, 올라가면서 번호, 이제 보고 바뀌니까. 그러면 이건 얼마지? 0.5 마이크로 페럿이다. 이건 알겠죠? 남이 알겠어? 준혁이 알겠지? 우진이 이해가 돼? 안 되더라도 자꾸 반복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는 굉장히 난이도 배제를 하고 쉬운 거는 많이 빼고 했어요. 난 다 전부 알 줄 알고 많이 한 걸로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제 의외로 좀 조금씩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